자, 7번입니다. 급하니까 답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이 이런 식으로 딱딱 떠오르면 뭐잘 죽겠죠.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어 사이의 종단장이 10km이고요. 릴레이장이 950, 회로점이 24V, 상시 감시 전류는 2mA라고 하면 감지기가 동작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자, 이것도 여러 번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여기가 24V, 그 다음에 저항이 갑니다. 자, 이건 이제 선로 저항인데, 선로 저항 값이 지금 문제상에 보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단 저항입니다. 자, 종단 저항 값은 이제 문제상에서 보니까, 자, 10km 주었어요? 킬로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에 있는 이제 딜레이. 자, 요게 수신기 딜레이. 아, 요 값이 지금 얼마? 950이라고 주었네요. 950. 자,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감시 전류가 얼마나 갔냐면은, 자, 여기서 2mA라고 했어요. 그 여기는 지금 뭐 했어요? 감지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전류 구하시오? 그럼 이 전류 구하시오, 이 전류. 자, 이거는 감지기가 동작할 때 그런 동작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동작 전류 구하려면 지금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선로 저항값이 없죠? 그럼 선로 저항값을 구해가지고 동작 전류 산출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R이라 이렇게 하면 R은 뭐야? I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은 선로 저항 플러스에다가 종단저항이 10km니까 이게 많이 되죠? 플러스. 릴레이 저항이 얼마? 950입니다. 자, 이것은 2mA,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전압은 24가 되는 거죠? 자, 요 관계에 하면은, 자, 얼마냐? 12,00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요거 다 더해가지고 12,0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요거 얼마? 자, 만에다가 요거 950이니까, 그럼 1,950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선로 저항값을 찾을 수 있어요. 선로 플러스, 자, 1,9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로 저항값을 계산하니까 요 선로 저항값 얼마면 1,050옴이 나왔어요. 자, 사실은 이 선로 저항값이 1,05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인 기준은 얘가 얼마예요? 50옴 이하야 돼요. 50옴 이하인데 어쨌든 선로 저항값이 지금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상에서 나온 걸 갖다가 내가 이쪽으로 50으로 바꿔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거 그대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구했으니까, 자, 따라서 동작 시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자,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로 저항 1,050에다가 릴레이가 950이죠? 그 다음에 전압은 24. 자, 그리고 밀리로 계산하니까 10에 3승을 해주면 이제 동작 시 전류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냐? 12mA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 7번은요,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로 저항 구하는 것도 있고, 종단 저항 구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시 전류, 동작 전류 구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니까, 자,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8번입니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중계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이 중계기 설치 기준이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별도의 중계기 전원반을 썼다는 거예요. 자, 별도의 중계기 전원반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중계기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중계기 전원을 갖다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신기에서 중계기 전원하고, 그 다음에 신호선이 이제 들어가겠죠. 동신선 자체가. 자, 그리고 중계기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발신기 세트가 들어갈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각도 이렇게 들어가겠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감지기도 뭐 불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전기 공급되는 게 아니라 수신기는 상호간에 뭐만 하고요. 자, 통신만 하고 그다음에 전원은 어디서?
별도의 중계기 전원방에서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라 이거예요. 전원 공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계기 전원반은 별도의 교류 220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계기 전원반에서 중계기까지는 이제 뭘로 들어가요? 중계기 전원반에서 중계기까지는 이제 DC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DC로 공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류를 갖다가 지금 이제 뭐로? 직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전류 차단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큰 거 받으니까 과전류 차단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또 뭐 있어야 돼요? 자, 얘가 끊어졌을 때 수신기가 하는 역할처럼 수신기도 예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배터리를 갖춰가지고 거기서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 과전류 차단 기능과 그다음에 상용전원 및 예비전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자,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전이 됐을 때 즉시 표시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전원 입력식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고, 그리고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고, 그리고 사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중계기 전체 설치 기능이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 거는 수신기에서 중계기에 전원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에 중계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조작점검 필요하고 침수 등의 재유는 피해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자, 지금 이제 방금 불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중계기 설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이게 중계기 전원반이고요. 중계기 전원반.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뭐가 있어요? 바로 사용전원, 예비전원, 전압을 갖다 표시하는 이제 표시 램프가 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중계기예요. 중계기.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위쪽에는 이제 신호하고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올 테고, 아래쪽에는 이제 출력이 나가게 그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별도의 이제 중계기 전원반을 썼을 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